양극화를 줄이겠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해왔던 현 정부도 이런 결과에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면서 재정 확장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이 내용은 권난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향해 소득 양극화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펴는데 어떻게 최하위층은 계속 줄어들고 소득이. 김 부총리는 소득 양극화나 고용 쇼크 등 나빠진 경제 지표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변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와 소득 재분배 대책으로 대규모 재정 확장 카드를 내놨습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점 투자 분야에서 우선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여 민간, 공공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 5천 명 확대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고 저소득층 구직 촉진 수당 신설, 낡은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지원 등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에도 예산을 대폭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활력과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확장적 재정 기조로 가야 합니다. 무작정 돈을 풀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재정 확장 이전에 소득주도 성장 전략의 포기를 압박하고 있어서 다음 달 예산안 심사 과정 험난할 걸로 예상됩니다. SBS 권란입니다.